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 가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짧은 거 같지? 됐어요. 아, 할렐루야. 강도사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아멘. 이러면 어떡해요? 아멘.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해볼까요? 두손 들고 아멘. 오케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힘차니까 기분이 좋네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진 친구들 성경책 펴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네, 기다려 줄게요. 자, 10초 기다려 줄게요. 10초. 4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까지 말하라고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한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남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가인. 가인 뭘까요? 가인 못된 사람. 못된 사람? 땡 아닙니다. 사탄을 믿는 사람. 손가인. 손가인? 사탄을 믿는 손가인도 사람. 아니고. 이거 사탄을 믿는 이거 사람. 아니에요? 사탄을 믿는 사탄을 믿는 사람. 그게 아니고 가인은 가을에 사는 사람. 가을에 사는 사람. 틀렸어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면은 쉬울 텐데. 비슷한데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가인이 직업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오, 맞아요. 농부였어요. 농부. 농사를 짓는 사람,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뜻은 농부 혹은 농기구 이런 뜻입니다. 자, 2절 또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이요.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가인의 아우,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뜻은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들판, 옥초지, 들판.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재물을 삼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제사. 뭐를 드렸다고요? 제사 드렸다.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농부가 지어요? 그렇죠. 농부가 안 지으면 누가 지어요? 농부가 짓는데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일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땅을 흘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매일매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자랄 수가 없고 벼가 익을 수가 없고 심은 곡식들이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뭘 가지고 드렸느냐?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다. 소산이 뭐냐? 땅에서 나온 거. 땅이 열매 맺어준 거. 그게 뭘까요? 곡식들. 네. 곡식들이요. 이 땅의 소산이라는 뜻은 또 뭐가 있냐면, 땅에서 났다. 인간이 땅을 열심히 일궈서 받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 모든 행동,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부모님께 순종한 것, 열심히 내가 착한 일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가인이 열심히 행한 것, 알겠죠? 가인이 열심히 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 그러면 아벨은 뭘 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또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양의 새끼예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새끼가 왜 중요한가? 아벨도 양을 치다가 형한테 곡식을 샀겠죠. 형, 내가 양 두 마리 줄 테니까 밀 두 박스 주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양은 좀 더 비싸니까 그러면 교환을 해서 밀을 한 10박스 주세요. 아니, 밀 10박스가 아니라 40박스. 오케이. 50박스? 오케이. 50박스 주세요. 100박스. 네, 형이 말합니다. 아, 올해는 농사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반절만 줄게. 25박스만 줄게. 이렇게 해서 서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벨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왜였냐면 아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 아하,
아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양으로 드립니까? 왜냐면 그렇죠. 양으로 드려야죠. 왜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뭐를 만들어주셨죠? 양. 그렇죠. 뭘로? 양. 깃털.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양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났잖아요. 아벨은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 인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지. 우리 부모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인을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벨이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여주신 그 양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 딩동댕 예수님. 와, 내가 아, 우리 꿈동산 친구들은 너무 잘하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 2000년 아니네요. 더 오래됐겠죠? 아, 그럼 이전도 아니에요? 2만 년 아닌가? 아담은 엄청 전이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양이었어요. 양. 어린 양. 그래서 친구들 창세기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도망갔어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내 소중한 아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이랬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야, 아니 죄인으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제 죄인 같은데요. 야, 그런 거 드라마에서 죽인 거 아니에요? 양을 죽였죠? 양을 죽이겠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돼! 안 돼! 자기가 죽이라고 했으면서 왜?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하시고 그 대신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아 뭐야! 결국에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이삭을 죽여도 의미가 없어요. 왜 맞아요. 그렇죠. 그냥 피만 흘리는 거예요. 왜? 이삭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강도사님이 대신 기도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칼에 찔려서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양의 가장 귀한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자, 5절.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왜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야, 가인은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몰랐어요. 자, 가인이 막 사탄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올 한 해 제사도 받아주세요. 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제사는, 너의 제물은 받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받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아요. 네, 왜? 우리는 사탄은 죄인이기 때문에. 따랐어요. 사탄을 따랐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난 나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왜? 가인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왜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했거든. 나는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짓지. 나는 똑똑하지. 난 똑똑하지 않지. 나는 밭을 더 많이 샀지. 네? 내가 최고지.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지. 아니지.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절대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인이 뭐라고요? 몹시 화가 났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죽었어요. 몹시 화가 났다. 에, 너무 화가 난 거.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였어요. 분노한 사람 봤어요? 분노한 사람? 네.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눈동자가 없어요. 너무 무섭죠. 사님 아니죠? 스토커야, 스토커. 그 정도면. 근데 왜 여기서 그렇게 화가 났다고요? 뭐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아셔서 안 받아서. 화가 났어. 그런데 야, 친구들, 하나님이 선하시죠? 네.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잘하신 거죠? 네. 그런데 왜 가인이 화를 내죠? 몰라. 가인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자기의 재물은 아름답고 멋지고 올바른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친구들, 그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이제 하나님이 틀렸다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네가 왜 화를 내고 네가 왜 안색이 변했냐. 네가 얼굴이 왜 빨개졌다, 파래졌다, 왜 울그락 푸르락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집 밖을 나갈 때나 집 안에 들어올 때나 죄가 막 묻는 거예요. 죄가. 죄? 뭐를 행하지 않아서? 예수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뭐를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 여기 보고 되는 거지. 선. 선. 선악.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선. 그런데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죄가 가인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나라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왜요? 쳐 죽여요. 아벨을 불러냈어요. 가인이 계획적으로 아벨아 들로 나와라. 우리가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협상하자. 아벨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나왔는데 갑자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막무가내. 어떡해요? 어떻게 죽였을까? 채로 죽였어요. 때려요. 연기채로. 가장 잔인하게 죽였겠죠. 칼로요. 자, 최초의 살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아라. 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워서 죽어요. 자, 가인한테 너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사탄. 아니요. 사탄. 아니 너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인이에요. 네? 왜? 언제? 내가 친구 미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가인이에요. 왜요? 왜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몇 번 미워했어요? 그 친구가 먼저 했는데. 그 친구도 가인이지만 그 친구가 먼저 그 친구가 먼저 했어도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그 친구가 등짝대요. 나도 마찬가지로 가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남이 미워한다고 남을 미워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아벨인 거예요. 예수님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결국에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쳐 죽일 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말씀을 하는 건 창세기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인한 살인자예요. 연쇄 살인마. TV에 나와야 돼. 이름, 나이, 키. 조심하시오. 먼저 화를 내면 먼저 화를 내면 화를 냄. 키. 너무 키장했어.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면 어떡해요?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였으니까 그런 거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외울 수 있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가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인인데 계속해서 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꿈동산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두 번째 찬양. 영혼이요?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전에 강사님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혼. 영혼이라고 하지 잘못 들었어요. 영혼은 영혼. 아예 맞았어요. 영혼을 내가 언제 얘기했어? 이상하게 있어요. 그 친구가 못 알아듣게 했는데. 아, 했어요.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의 등짝에 때렸는데 왜 저가. 감사드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게 예수님 오늘도 찾아가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귀한 헌금 받아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한 주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도 다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광고하고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왜 아직 안 끝났다니? 이건 힘든 사건이 있다니. 네, 꿈동산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한글날이요. 학교 안 가는 날 맞지? 한글날이요. 학교도 안 가는 날이고. 오늘인데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강도사님께서 오늘까지만 강도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 내일은 이제 우리 강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당당한 검증이 되셨어요. 이제 목사님 장립식이라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11시부터 이제 행사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뭐 우리 친구들 생일이면 생일 파티도 가고 또 엄마 따라서 뭐 아기 뭐 돌잔치도 가고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가장 기뻐할 즐거운 일이 내일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도사님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 안수를 내일 받게 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일 학교도 안 가는 날이라서 내일 우리 잔칫날에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줘서 돈을 주겠다고. 우리 교회에. 무도야 전. 우리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꼭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강도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기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두 11시까지 오셔가지고 아침 11시 자 못 와요. 11시까지 오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해줄 수가 있어요. 바로 11시까지 못 와요. 아니 안 와도 돼. 왔어. 안 와도 되는데 그냥 알람 맞추고. 우리 말씀으로 맨날 예수님 말씀으로 전해주신 목사님께 축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많이 뵙기로 오네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후 3시 정도에 끝납니다. 우와, 그럼 오늘은 언제 끝나요? 자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준쌤 온 것 같은데. 맞죠. 눈 봐야 되나? 바로 가. 살려주세요. 왜? 야, 햄피트 잡고. 햄피트 잡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살려주세요. 숨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반말로 했어요. 네, 무서운다. 형준쌤한테? 진짜? 네, 처음 아저씨. 다음 주에 이제 강목사라고 부를게요. 강목사님. 강목사님. 저 내일 안 가는 거죠. 이제 오라고. 안 될 거예요. 얘 제가 그 강의로 끌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안 가볼까? 네, 국가. 그러니까? 어디가? 박범진이랑 놀러 갔는데?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정이 있잖아요. 정이 스물이죠. 스물. 어디 스물이냐? 정이라고.